자, 그러면요.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그 과제가 뭐냐면요. 그 여기 92쪽에 보면요. 여기 요 이제 표현들이 좀 정의가 돼 있어요. 그 행동에 특정 행동에 대한 표현들이 정의가 돼 있는데 좀 이것들을 토대로 좀 요것들을 좀 토대로 그 좀그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또 일어났고 뭐 뭐냐 몇월 며칠 몇월 며칠이라는 표현까지 여기서 그냥 갖다가 좀쓸그 필요까지는 없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일단은 좀 내가 좀 이런 체킹을 좀한 다음에 체킹을 한 다음에 좀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그냥 좀 아마 좀쓸 방침이에요. 요즘 사실 내가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. 나는 막 이런 거 있으면요. 나는 이제 물량으로 승부하잖아요. 내가 이제 좀 그런 물량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한번 네. 물량을 승부하면 뭐 해야죠. 승부하면 어쩔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그 물량 승부를 한번 가봐야지요. 가봐야지, 가봐야지. 네, 종결님도 안녕하세요. 그러면 이제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이제 일기로 좀 체킹을 할수 있을까? 좀 그거를 일단 좀, 네, 한번 좀 내가 그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를 한번 좀 체킹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제 하루, 어제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. 근데 아직까진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까지는 그 아직까지는 안쓸 예정이에요. 아직까지는 안쓸 예정이고, 아니 뭐 이거는 숙제라서 하는 거예요. 숙제라서 하는 거고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몇월 며칠? 몇 년생? 까지만 있고 몇월 며칠이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교재에는 안 나왔어요.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네 그냥 날씨로 날짜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쓸게요. 학고파라고 뭐 글쎄요.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그 돈이 있었다면 아마 대학원에 갔겠죠. 뭐 그랬단 얘기고요. 뭐 그렇고요. 일단은 오늘 공기가 왜 이러지? 뭐 그렇구요. 잠깐만.
그러면 그냥 어제 날짜 2019년 19년 1월 3일 1월 3일 기준으로 1월 3일 기준으로 그 어제라는 표현 어제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냐? 어제 어제 뭐 했니? 어제 뭐 했니? 어제 여기에 어제라는 표현이 찐텐 완성리 쥐었삼 샤마 뭐 이런거 있었는데 니 쥐진 요즘 민티엔이 내일 그리고 어제가 뭐였지? 으아 나 어디서 했는데? 어디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여기서 내가 많이 막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아, 있었는데. 아,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찾았다. 와, 왜 이리 오래 걸렸니? 주어. 주어틴. 주어틴 워 주어틴 그리고 워츠 완판 그 완판 완판로 그런데 그리고 전날 저녁에 밥 먹었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찐텐으로 바꿔서 잠깐만요
센티엠 그리고 아침. 젠티엔 워 젠티엔 워그 워찌쭝 찌 찌쫑로 오늘 일어났음. 그리고 와 아, 그리고 와 쉐야 쉐야러 쉐야 양치를 했음. 양치를 했음. 근데 세수를 했어. 그리고 뭐? 워실리안 워시 실리안 실리안 세수를 했어. 그리고 와시토파 워시 실 리안 러워 쉐야 쉐야 러지 지창 러실 리안 러워 워시 토파 그 머리를 감았음. 그리고 그리고 배가 아팠음.
다음에 이제 일과로 가가지고 아팠어. 그리고 와한탕 와한탕 아팠음. 그 그다음에 아 화장실을 갔음. 화장실. 이 화장실에 대한 표현이 여기엔 없거든요. 어쨌든 와 그 왔지? 왔지? 그 VC반 VC반 응 왔지? VC반 B C 방 워치 B C 반 그 B C 반 워치 B C 반 그 다음에 좀 문장을 좀 길게 한번 써볼까요? 쉐 웨이터 쉐 한위 하위 그 웨이터 쉐 한위 한위 와 웨이터 쉐 한위 중국어 학원에 갔음. 중국어 학원에 갔음. 중국어 학원에 갔음. 갔고요. 중국어 학원에 갔음. 그리고 그리고 중국어 학원에 갔음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웨이시에 한 웨이 일곱 그리고 그리고 워먼으로 바꿔야지.
그리고 그 피자 먹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워먼 워먼 그 워먼츠 워먼츠 그리고 이제 사전을 가동할 시간이 왔어요. 자, 사전을 요즘 그냥 중국어로 돼 있네. 자, 검색 피자. 비싸빙. 비싸. 비싸예요. 그 비싸. 이게 피자가 단어예요. 원어는 피자인데 비싸빙. 비싸빙은 뒤에 한 글자가 더 붙는 거고 비싸예요. 그래서 비 풀초자 그 다음에 와 저기 오른쪽 아래는 한 칸이 비네. 글씨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. 비싸 워먼츠 비싸 러. 그리고 아직까진 속이 괜찮아요. 피자를 먹었음. 비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 여덟. 벌써 여덟 문장 썼네. 비싸. 그리고 그 다음에. 윈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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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윈동러. 운동을 했음. 뭐 펌프 했으니까 운동이죠. 아, 왜냐면 내가 오늘 원래 그 펌프가 계획이 없었는데 펌프를 했던 이유가 이게 유튜브 댓글에 약간 좀 기분 나쁠 만한 댓글이 좀 있었거든요. 열심히 안한것 같다고. 그래서 분노의 질주를 했죠. 컴백 삭제되기 전에 컴백 싱글 15. 그 내가 동영상으로 내가 자체를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. 하여간 그래서 S 찍었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. 그리고 열.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3일 기준이니까 워
워짜이 츠볼러. 자, 이제 방송이란 단어를 쓰면 되겠죠. 워짜이 츠보 워짜이 츠보 방송 중. 자, 2019년 1월 3일에 중국어로 일괄의 열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. 주어티엔 워즈 완팔러. 전날 저녁에 밥 먹었음. 그리고 이거를 이 문장을 쓰는 이유는 이거의 원인을 위해서. 이렇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원인 문장을 쓴 거예요. 원인이라고 써놔야지. 여기 원인 문장 썼고요. 그리고 그래서 주어디엔 워즈 완팔러. 그리고 밍디엔이 아니고 주어 그 찐디엔. 찐디엔 맞지? 찐디엔 워치 추앙러. 그리고 워쉐야러 그리고 워 실리안 러. 그리고 워 워실토파러. 워시토팔러. 근데 워 헌텅 머리까지 감고 나니까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워츠 비시반 웨이러 워츠 비시반 웨이러 쉐한위. 중국 학원에 갔음. 그리고 워먼츠 비사러. 근데 피자 배 아픈 배를 부여잡고 학원에 갔는데 피자를 먹었어요. 뭔가 지금 이게 문장의 순서가 뭐 그쵸. 그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워 윈동러. 운동을 했어. 펌프했으니까 운동을 했죠. 중국에서 펌프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. 그거는 내가 근데 중국에 수출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워짜이 쯔보 방송 중으로 문장이 끝났어. 왜냐면 지금 현재는 2019년 1월 4일이고 그 1월 3일에 대한 일과를 정리한 일기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몇 시에 잤는지에 대해서는 1월 4일자에다가 제가 쓰도록 할 거예요. 이제 오늘은 제가 요 그 일과 정리에다가 그 몇 시에 뭘 했는지까지 내가 왜냐면 시간대를 내가 파악을 못했어요. 시간대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시간대를 내가 파악을 못해서 그 무엇이냐 시간대를 내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몇 시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. 그거는 좀 네 오늘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과 정리로
이걸 마무리를 할게요.